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believed 이하죠. He believed he had a moral responsibility to tell the truth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게 이겁니다. 두 개의 문장이죠. C1과 C2.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C2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니까 복문이거든요. 중문이 아니고 중문이 아닙니다. C1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SV 그리고 O 문장인데 O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죠. 이게 O입니다. 그죠? O이고 보니까 접속사는 사라져 생략돼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a moral responsibility, o가 와있죠. 그리고 또 뒤에 뭐가 하나 붙어있어요. to tell the truth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responsibility와 같은 의미의 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보통 동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전에 SVCC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거였나요? 2번에 있었나? 첫 번째 여기 있군요. 여기 보니까 SVCC C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그죠? 동격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O가 두 개가 나온 경우에 O가 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동격입니다. 자, 그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 To tell the truth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밑에 따로 뽑아놨죠. 뽑아놨는데 보면은 이거는 접속사는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고 동사에 to가 붙어 있고 동사 뒤에 목적으로서 the truth가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SVO 문장이에요. SVO 문장인데 이게 접속사도 안 보이고 to만 붙어 있는 형식이니까 우리 문법 핵심 문법에서 봤던 따지면은 이거죠. 여기 해당됩니다. 그냥 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가 없이 동사에다 to를 붙여놓은 절. 그리고 문장 형식은 O가 두 개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반복되고 있는 O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퀴즈는 뭘까요? 이 to tell the truth라고 하는 이 절이 원래 접속사가 있는 절이었다면 어떤 형태였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전에 봤던 것을 참조해서 SVCC에서 어떻게 됐었나요? Anything got to make a S and less safe. 이게 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SVOA.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No concrete proof랑 그리고 that 이하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게 시. 시가 나오고 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같은 의미의 절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명사구가 나오고 절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ES는 OO가 이렇게 두 번 반복된 거죠. 이것을 조금 전에처럼 대시 있는 절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바꿔줬으면 되죠. 대시고 주어는 자기가 생략되면은 그 위에 단계의 절에 주어라 그랬잖아요. 이 절의 위에 단계는 이 절이죠. 그죠? 이 절의 위에 단계니까 이 절의 주어니까 he죠. 그러니까 주어는 he. he 다음에 tell the truth. 그거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he tells the truth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뭐 이걸 told로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거 told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게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he tells the truth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that he tells the truth가 to tell the truth로 바뀌어 있다는 거. 단지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 핵심에서 우리가 이 문형을 한번 정리를 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SV가 있었고 SVC가 있었고 SVO가 있고 SVA 이렇게 네 가지 형식의 문형을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1, 2, 3, 4. 그런데 이 C가
C가 OC가 되거나 OA가 되거나 OO가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두 개를 또 추가하자는 거죠. 뭘 추가하느냐니까 일단 이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CC. 그죠? 여기 넣으시면 되겠군요. OO 되고 그리고 이거는 CC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SVCC가 되거나 SVCC가 되거나 SVO가 되거나 SVOO가 되거나 그죠? 그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개의 앞에는 명사구고 앞에 C는 명사구란 말이에요. 뒤에 C는 절이 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C는 명사구고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뒤에 C, 뒤에 O는 앞에 O는 명사구고 뒤에 O는 절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색깔을 좀 표현을 색깔을 좀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통일해 놓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렇게 놓고 그죠? 그럼 SVC, CC, SVO, OO 이렇게 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흔히 예전에 공부했던 SVS by O, C 이런 문장이 있었고 또 SV O 이걸 다이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이런 게 있었죠. 이 문장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몇 행시에 들어가느냐는 건데 이거는 그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문장 형식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고 그것은 1형식 이렇고 2형식은 SVC, CC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SVC가 되거나 SVCC가 되거나 SVO가 되거나 SVOO가 되거나 SVA가 되거나 이렇게 1, 2, 3, 4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난 뒤에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